어, 죽나? 딸피에! 이렇게 헐크로 변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유튜브 여러분들 진호입니다.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이제 원 커맨드를 사용하여 히어로 이제 어벤져스 히어로 이제 헐크를 보여드릴 건데, 자, 하여튼 오늘 원 커맨드를 이용하여 어벤져스 헐크를 사용하여 위더, 저희 이제 보스 위더와 한번 싸워보는 걸 한번 제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히어로 못 배틀이랑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신기하게 원 커맨드를 사용하여 잡는 걸 보여드리려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원 커맨드를 사용하려면은 기본적인 커맨드 블럭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명령어를 검색합니다. 커맨드, 제 닉네임을 치고 기브 닉네임 커맨드 블럭 치면은 제 소환의 커맨드 블럭이 나와요. 그리고 이 커맨드 블럭을 설치하고 이제 이 외국 사이트에 이제 어떤 유튜브 분이 이 명령어를 올리셨는데, 이 명령어를 이제 복사하셔가지고 커맨드 블럭에 그대로 붙여넣으시면 돼요. 그럼 이상한 아랍어가 뜹니다, 옆에. 그리고 이제 레드스톤을 하나 옆에 설치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막 짜르륵 짜르륵 설치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보시면 이제 you have incredible Hulk가 된다고, you are world에 뭐 이제 헝크가 될 수 있다고 라는 명령어입니다. 아, 미치, 근데 제 아이템을 설치했는데 이 명령어가 아이템을 먹어버렸네요. 아쉽게도 다시 아이템을 꺼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헐크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 TNT랑 이제 스켈레톤 머리랑, 여기 보시면은 이거랑 그다음에 이거랑 이렇게 스켈레톤 머리가 이렇게 있고, 자, 일단은 이게 이 월드, 이게 되면 이제 월드에 명령어가 저장된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TNT랑 이거랑 던지면은 이렇게 하고, 여기서 게임 모드를 풀어줍시다. 게임 모드를 풀어 까먹었다. 이런 독이 걸려요. 독과 헉이랑 여기 심연이 걸리는데, 여기서 이제 죽나? 딸피에! 이렇게 헐크로 변합니다. 보셨습니까? 이 딸피의 유혹으로 헐크가 탄생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헐크 아닙니까? 얼굴은 헐크예요. 몸이 헐크가 좀 아니지만,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헐크가 되는 거고, 이제 헐크의 능력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헐크 능력은 뭐냐, 이게 버튼에 도달하더라고요. 키를 일단 여기에 두면은 9번째, 그러니까 1,2,3,4,5,6,7,8,9 9번째 슬롯에 손을 갖다 대면은 이런 황금사과를 먹은 것 같은 많은 수익의 피가 나오고요. 그리고 자, 게임 모드로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뭐 겨울왕국이요? 여기서 자,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이렇게 피가 올라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항 버프가 걸려요. 저항 버프 딜이 안 바뀌죠. 저항 버프 걸리면 이걸 떨어지면은 안 아프죠. 예, 저항 버프기 걸리기 때문에 안 아픈 것 같고, 근데 잠시만요, 한번 이게 황금사과 버프를 해서 황금사과 버프 때도 이게 가능한데 볼까요? 9번째 돌려주고, 아, 애초에 그게 안 바뀌네. 자, 하여튼 그 두 번째 나면, 자, 저항, 세 번째죠. 저항이 사라졌구나. 자, 하여튼 여기 나면 이제, 이제 저희 같은 9번째 칸은 필통, 피통이 올라가고, 자, 세 번째 칸은 저항.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였나? 아, 이제 첫 번째는 힘이 올라갑니다. 참고로 첫 번째 진짜. 첫 번째는 힘이 올라가요, 힘. 이런 식으로. 애초에 삼각판 붙어 있는 거고, 첫 번째 칸에는 힘. 자, 이제 두 번째 칸에는 뭡니까? 세 번째 칸에, 세 번째 아니었나? 아, 이게 지금 떨어지면서 저항 버프가 걸려서 지금 뭐 에러가 난 것 같은데, 하여튼 두세 번째가 그걸로 알고 있고요. 저항. 이제 아홉 번째가 이 피통. 그냥 몬스터를 좀, 몬스터 나올 텐데? 몬스터가 왜 한 마리도 안 보이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는 뭐냐? 자, 피드를 좀 채워주고, 먹을 거 좀 챙기시다. 나 이제 떨어지면서 그때 저항 버프를 받을 수 있고, 근데 이게 두 번째였나? 아, 맞네요. 두 번째가 이제 헐크가 이제 땅에 떨어지면서 그 터지는, 그러니까 땅에서 이렇게 아이템을 던지고
점프하면은 헐크가 그 땅에 떨어지면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게 이렇게 땅에 떨어지면서 시프트 누르면은 어씨 던지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그 두 번째 칸을 던지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아 그냥 두 번째 두고 제가 보기엔 두 번째 두고 아 지금 제가 눈덩이를 들고 있어서 눈덩이에 뭐 그 효과가 작용되는 것 같아요. 눈덩이만 있으면 효과가 작용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 지금 눈덩이가 떨어져 있어. 하여튼 두 번째는 이제 아이템의 던진 칸에서 헐크가 이런 식으로 점프를 하면서 날렸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능력은 끝이고요. 뭐 허접해요. 이거는 원컴인들라서 이제 이렇게 퀄리티 있게는 못하는 것 같고.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고 이제 한번 제가 위드랑 맞짱을 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위드랑 맞짱을 한번 떠보죠. 자, 이제 위드 스켈레톤이랑 저랑 한번 떠보겠습니다. 아, 위드 스킬을 뭐 다른 거 해볼까요? 뭐랑 잡을까요? 위드 스켈레톤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좀비? 괜찮죠? 자, 그러면 위드랑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위드랑 하나 둘 셋 이거였나? 이거였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맞네. 위드 오! 자, 한번 위드랑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위드 대 헐크 어디갔어? 어이 깜짝이야! 아씨! 깜짝 놀랐잖아! 어씨! 어? 뭡니까? 이 엄청난 딜은? 어이 깜짝이야! 놀랐잖아! 위드 어디갔어? 이게 어디갔어? 아씨! 한번 뜹시다! 다이다이! 어 저기 있네. 어우 저쓰기 사람을 무시해. 사람을 여자들 아 옷 벗어졌네. 아 이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물병하고 맞나?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좋아 갑시다. 우리 위드 어딨어? 위드 어딨어? 위드 어딨어? 위드 이 자식 어딨어? 이 자식 어딨어? 여기 근처에 있는데? 여기다 헐크가 변하려면은 이 물병을 이제 먹어주면 헐크가 되거든요? 거기다 좋았어! 헐크 변신! 너 거기 있어. 거기 짜맣게 있어라.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헐크 변신! 빨리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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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아프거든요? 안 아프거든요? 안 아프거든요? 저기요. 저 안 아파요. 이 자식이 야 어딨어? 야 어이씨 좀 멀리 가까이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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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가까이 와. 가까이 가까이 가까 이 자식이 어씨 어씨 사 야 죽는다. 오 좋았어. 여자들 저항 버프도 먹자. 이게 최고지. 자 잠시만요. 무기 좀 끊으시나요? 무기 좀 여기 무기야. 무기를 끊어야겠어. 어마 여기 지금 리소스 팩을 제가 앞에서 이거 주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말을 안 들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헐크 원 커맨드로 원래 이게 이게 리소스 팩을 껴서 그래요. 자 이 리소스 팩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건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헐크 아, 첫 번째 칸이 헐크 이거구나. 그게 센 거였어. 한번 다시 해보드릴까요? 만약에 좀 그런 모양인데? 하나. 뭐다. 자. 자, 타임, 셋. 일단은, 게임 모드로, 먹을 거 끊읍시다. 아 먹고 있네. 자 먹을 거는 끝내고 자 하나 둘 셋. 자 가까이 있으면 터지기 때문에 빼자. 좋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칸에 들고 있으면은 뭡니까? 부글부글부글
첫 번째 칸에 들고 있으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힘이 붙기 때문에 엄청 세지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저항. 오케이. 오, 이게 미쳤나. 좋아. 떨어지면서 뒤에 맞고, 떨어지면서 뒤에 맞고, 떨어지면서 뒤에 맞고, 떨어지면서 뒤에 맞고, 오케이, 끝. 봤죠? 헐크 능력. 이 자식이 누워있어. 자, 이렇게 해서 헐크의 능력으로 한번 끝내봤습니다. 어, 이게 세다, 딜이. 진짜. 엄청 세구나. 이게 엄청 세네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원커맨드로 한번 헐크를 해봤는데,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이걸로 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